자, 인성이 꼬무님은 비만도 질병이다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연휴에 많이들 다들 맛있게 드시고 이제 또 일터로 돌아오셨을 텐데 살이 많이 찌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비만과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주가가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비만 치료제 관련 쪽을 살펴보실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뭐 코비드 사라진 이후에 이제 엔데믹 된 이후에 아무래도 그 삶의 질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는 비만이 그냥 비만을 빼는 게 이제 미용 관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질병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그렇죠. 같고 최근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막 그 다이어트를 한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위고비라는 약품을 썼는데 거의 뭐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다라고 표명할 정도로 얘기가 되면서 상당히 그쪽에서 아주 이제 비만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생기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돼서 비만 치료제 연평균 한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의 뭐 글로벌적으로 한 130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 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1세대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덴마크사의 삭센타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게 네. 특허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되면서 그 관련 제너릭 약품들이 지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비만 관련 테마가 형성되면서 아마 제약 업계가 상당히 좀 붐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비만은 질병이다. 미용이 아니고 질병이다라는 측면에서 비만 관련 약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만도 이제 질병이다. 질병처럼 관리하고 약을 복용하면서 이것을 좀 치료해 나가는 이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 자 이러면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좀 엮이고 이야기가 나오고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 인성희 고문님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판미약품을 좀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판미약품은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진짜 상당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비만 관련해갖고 기존에 이 회사가 그 당뇨병 치료제를 3상까지 갔었어요. 식약처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 약을 변경해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좀 하겠다고 임상 실험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공언을 했어서 10월부터 임상 실험에 이번 달부터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관련해서 기존의 이 회사 갖고 있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 회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그 차세대 이중항체라는 게 있어. 이중항체 플랫폼을 만들어갖고 이중항체라는 게 하나의 항체에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펜탐버디라는 어떤 그 약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 상당히 빠르게 이중항체도 갖고 있고 기존에는 상반기까지 수익을 거의 고지혈, 고혈압 치료제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는 이런 쪽으로 대체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회사가 또 북경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북경 한미라는 회사인데 이 매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기존에 없던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다. 전체적으로는 결산 이익을 거의 한 1980 1분기 실적이 599억에서 작년 대비해서 동년 대비해서 42%가 증가했고 2분기에도 322억, 3분기도 증가하는데 결산까지 간다면 거의 2천억 가까이 나온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5%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거의 지금 안 오르고 답보 상태예요. 장이 안 좋을 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 어차피 장이 안 좋고 현재 사이클이 어느 바닥을 찍고 돌았을 때는 분명히 실적
실적 중심으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안 오른 종목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는 어떤 테마보다는 전체적인 큰 종목, 섹터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에서 일단은 현재 별로 안 움직인 실적이 좋은 한미약품 한번 꼬셔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회사 주가는 한 35만 원까지 아마 예상을 하는데 현재 주가 일봉 보시면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 35만 원선 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35만 원까지 보시고 천천히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미약품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병 치료제로 이것을 또 임상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은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35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비만도 질병이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세요? 저는 동아이스티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글로벌 제약사에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그대로 국내 시장에 투입을 해봤을 때, 투영을 해봤을 때는 한미그룹주와 동아이스티가 조금은 가장 비슷한 그러한 경쟁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에 지금 비만 치료제가 원래는 이 당뇨 치료제로 좀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이것들이 또 나중에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이슈들이 좀 크게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엄청난 지금 수급과 그리고 돈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 지금 일라일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는 GLP-1이라고 하는 단일 기전의 이 비만 치료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이 부작용들을 조금 개선을 한 제품이 바로 일라일리가 만들고 있는 지금 GLP-1의 복합 기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좀 붙여가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동아이스티가 바로 이 일라일리가 만드는 제품과 거의 유사한 지금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비만 치료제가 정말로 임상이 마무리가 돼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한미그룹주와 동아이스티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금 뭐 기업의 외형 성장뿐만 아니고 정말로 큰 돈을 지금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지금 마련한 상황이기에 만약 관심을 갖게 되신다라고 하면 한미그룹주와 함께 동아이스티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제 고문님께서도 이제 한미그룹주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다시피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이 R&D 투자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대에 지금 입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R&D 투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부가 없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일단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특히나 이 스텔라리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시기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과 혹은 지금의 위치를 노려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태성 본부장도 동아이스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도 두 종목이 엮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실적이 밑바탕이 되는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동아이스티와 한미약품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고 지금 좀 눌렸을 때 기회를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비만도 질병이다라는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고요.